지금까지는 점잖게 공식적 언어를 쓴 것이고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많은 후보들 계신데 솔직히 아무리 폄하하고 깎아내려도 국민의힘 후보보다는 100배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역량을 발휘했고 그리고 국민을 향한 충직함을 갖춘 그런 후보들 아닙니까? 부패한 사람 봤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정말 문제되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반국민적인, 반국가적인, 반인륜적인 그런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 그런 생각 가진 사람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아무리 못한들 국민의힘의 이 잘못된 공천이나 지난 2년간의 그 엉터리 국정실력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국가 권력을 맡겨놨더니 윤석열 그리고 정부 여당 대체 뭐 했습니까? 한 게 딱 몇 가지 있어요. 경제 폭망시켰죠.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민생 파탄 지경이죠. 거기다가 외교 안보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세계의 외톨이가 되는 바람에 세계 최대의 우리 무역 흑자국이 무역 적자국이 되어버렸어요. 중국이 우리의 거의 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뭘로 대만 해협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그냥 우아한 외교적 언사로 우리는 기존의 국제 질서를 존중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이 중요한 무역 상대국 대한민국 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나라하고 척을 집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외교 완전히 망쳤죠? 예. 거기다가 남북 간에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는데 공연이 말펀치, 말폭탄 던지고 폼 잡고 이러다가 완전히 이거 남북 관계가 내일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관계가 됐지 않습니까? 네. 남북 관계 평화의 위기를 몰고 온 정말 한반도 평화도 위기로 몰아넣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미국의 조야에서 한국 언제 전쟁 날지 모른다. 이제 중동 다음 동북아시아 한반도다. 한반도에 핵전쟁 날 위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 외국인들 투자하고 싶겠어요? 그러니 경제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까? 총체적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민주주의 전 세계가 모범적 민주국가라고 칭송했는데 지금 스웨덴 연구기관이 한국이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공식 발표하잖아요. 맞습니다. 호주의 도주대사를 임명해가지고 세상에 나라의 얼굴을 어떻게 중범죄를 짓고 출국 금지된 사람을 나라의 얼굴 대사로 만들어서 보낼 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호주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1867년 이후로 범죄자를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대망신입니까? 언제 압수수색 당할지 모르는 내가 어디서 말 한마디 다 혹시 이거 끌려가가지고 뭐 당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카톡 보낼 때 이제 걱정되지 않습니까? 전화할 때 도청하지 않을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하게 망가뜨린 이 지난 2년간의 이 국정 실패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실 겁니까? 아니요. 그냥 참을 겁니까? 아니요. 심판해야 되겠죠. 네. 4월 10일은 심판의 날이다. 심판. 여러분, 국민이 우리가 주인이라는 걸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네. 우리가 비록 평소에 말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낸다고 해서 바보가 아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라는 점을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겠죠? 네.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몇 개의 가짜뉴스에 속아서 엉터리 판단을 할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몽둥이로 때리고 압수수색 영장으로 겁준다고 해서 위축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죠? 네! 참고 참지만 이번 4월 10일에 4월 10일 심판의 날에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증명해 보입시다, 여러분. 번영기 날아간다. 이재명. 여러분. 이재명. 화성에는 이재명이 출마하지 않습니다. 화성에는 동양이 출마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고 우리가 비록 고립되고 외톨이인 것 같지만 모두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들이죠. 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백리 천리를 넘어서 온 세상에 다 전달됩니다. 더군다나 내가 기사 공감 하나 눌러주고 댓글이라도 하나 쓰고 카톡이라도 보내고 그리고 커뮤니티에 글이라도 하나씩 쓰면은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여론이 됩니다.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비록 소수인 것 같지만 여기 계신 분들만 마음먹고 실천하고 행동하면 온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담벼락이 되고 고함이라도 치라고 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했습니다. 방치와 방임은 외면은 곧 그들을 편드는 것입니다. 기성제도 기득권을 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해야 합니다. 변화를 바란다면 세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꾸려면 국가가 권력이 나를 위해서 복무하게 하려면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해 주시겠습니까? 네! 실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수원에 아는 사람 전화도 해주고 부산에도 전화해 주고 네. 옆 분당을에 얼마나 김병호 후보 고생합니까? 네! 김병호 후보! 김병호! 분당에 얘기 좀 해주세요. 김병호! 김병호! 그리고 우리 수원에 염태영 후보 경찰청장 출신으로 검찰을 심판할 이상진 우리 시의원 허위원 후보도 축하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화성 시민들의 생각이 화성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경기도를, 대한민국을 바꿀 거예요. 역사적인 거대한 변혁도 결국 누군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 대통령님! 거대한 큰 바다조차도 결국 강물이 모인 거고 강물은 냇물이 모인 것이고 이 냇물은 빗방울에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빗방울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시발점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안성을 또 갔다가 또 평택을 갔다가 가야 될 때가 너무 많아서 이 많은 분들 다 한 말씀씩 다 듣고 가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니까 이분들 말씀 좀 잘 들어주십시오. 네!